안녕하세요, 재성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러 번의 스킬 개편으로 변경된 스킬들을 적용한 기본 콤보 영상입니다. 콤보 영상을 보시기 전에 기본적인 기공사의 콤보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공사의 기본 스킬 중 동상을 주는 스킬이 있습니다. 홍은 빙옥을 가진 채로 상대에게 피격당하면 동상이 쌓이게 됩니다. 이 동상이 삼중첩이 되면 결빙으로 변하게 되고 상대가 결빙 상태일 때 충격파를 사용하면 5m 넉백과 1초의 기절 효과가 적용됩니다. 기공사는 적은 수의 CC기와 이 결빙 충격파를 이용하여 콤보를 이루는 클래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기본 콤보 영상은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기공포 기절로부터 시작되는 콤보, 흡공으로 시작되는 콤보, 마지막으로 동파로 시작되는 콤보를 준비하였습니다. 자, 그럼 준비한 영상 바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공포로 시작하는 콤보입니다. 기공포 2초 기절 시간 동안 활연장을 넣고 결빙총을 통해 기절 연장 후에 폭염을 활용하여 두 번 공중으로 띄우는 콤보입니다. 기무를 시작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콤보입니다. 느린 화면으로 천천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같은 콤보이지만 처음에 동상 1중첩이 상대에게 있다면 화염 폭발로 공중에 띄우기 전 결빙 충격파를 통해 넉백 기절을 한 번 더 넣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할 건 기본 콤보가 손에 익는다면 최대한 결빙 충격파를 여러 번 섞어 딜량을 극대화시키는 게 기공사 콤보 딜량 극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느린 화면으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공포로 콤보를 시작하고 싶었으나 상대의 탈출기가 있다면 그게 힘들 겁니다. 때문에 기공포로 상대의 탈출기를 소비하게 만들었다면 흡공을 통해 시작할 수 있습니다. 흡공을 시작하기 전 상대에게 이중첩의 동상을 쌓아줍니다. 화기 상태로 시작하거나 한기 상태라면 화신보를 통해 화염지옥을 사용해주면 질량을 올릴 수 있습니다. 흡공이 끝나는 순간 한빙장을 통해 동상 1중첩을 더 주면 상대는 결빙 상태가 되고 결빙 상태인 적을 충격파를 통해 기절을 넣어주며 콤보를 시작해줍니다. 흡공을 통해 콤보를 시작하여 두 번의 공중 콤보가 끝나고 기공포 쿨타임이 온다면 더 연장하여 데미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에 보실 영상은 빙옥이 있을 때 흡공을 통한 콤보입니다. 먼저 빙옥을 꼭 체크해줍니다. 이미 빙용파를 사용하였거나 빙옥이 없다면 흡공이 허무하게 끝나게 됩니다. 화염지옥, 여목을 통해 데미지를 중첩시키고 한신보를 통하여 한기 전환, 빙용파를 넣어줍니다. 상대는 이중첩의 동상 상태가 되고 흡공 직후 한빙장과 충격파를 통해 기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후 콤보를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동파로 콤보 시작하기입니다. 사실상 타이밍만 익힌다면 그리 어렵지 않은 콤보입니다. 동파가 실현되고 상대방의 상태창에 얼음 감옥 디버프 창이 시계 방향으로 둡니다. 무빙을 통해 동파는 캔슬이 가능하고 얼음 감옥 디버프가 11시 30분이 되면 기공포를 사용해줍니다. 이후 콤보를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좀 더 심화된 사용 방법입니다. 상대에게 이중첩의 동상이 있고 동파를 성공하였다면 해치를 준비합니다. 얼음 감옥 디버프가 10시를 가리킬 때 충격파를 눌러줍니다. 기존의 이중첩 동상과 얼음 감옥이 끝나며 추가되는 동상 1중첩이 결빙을 만듭니다. 결빙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충격파를 이용하여 넉백 플러스 기절을 만들어줍니다. 이후 기공포 혹은 기공포가 쿨타임이라면 바로 열화장으로 화기 전환, 화염폭발을 통해 콤보를 이어갑니다. 느린 화면으로 타이밍을 한 번 더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여 기공사의 콤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 콤보들이 실제 비무에서 활용되는 방법을 보여주는 경기 한 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좀 더 심화된 내용의 콤보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직업별 콤보 영상, 비무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 예정이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